오늘 플렉스백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술이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의 플렉스템은 어? 뭐지? 뭐야? 짠! 짜라란! 와, 오늘 제대로 플렉스 하겠네. 짜잔! 감사합니다. 짠! 오늘의 플렉스템은 17세기 스코틀랜드 정신이 담긴 위스키입니다. 와.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플렉스템이다. 네. 오늘 마실 수대 내일로 미루지 말자. 치얼! 짠! 아, 일단 이 아이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일단 자리를 옮기던가 하자. 아니, 이 보틀 디자인 좀 봐. 예뻐. 완전 고급스럽고 있어 보이잖아. 근데 또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에요. 이 위스키엔 판타지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대요. 정말? 판타스틱! 어떤 이야기죠? 정말 궁금한데? 아,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좀 공부를 해왔죠. 17세기 당시에는 위스키에 대한 높은 생각, 까다로운 법으로 인해서 위스키 유통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주류업자들이 술을 숨기기 위해 알을 품고 있던 암탉 아래에 이 위스키를 숨기곤 했었대요. 어머, 신기하다. 그래서 이 위스키 이름은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이라는 의미의 더 브루디 헨이에요. 암탉 아래에 숨긴 위스키라니 진짜 신기하다.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네요. 근데 17세기에 사라졌는데 21세기에 어떻게 다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느 한 식물학자가 하이랜드 여행 중에 우연히 이 위스키의 원액과 레시피를 발견하게 되었대요. 식물학자는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에 다식했는데 그 재능이 더해져서 긴 세월 끝에 새롭게 탄생한 거지. 와, 역시 믿고 듣는 바삭한 걸 언니들 향이라도 우선 맡아봅시다. 캐러멜 향도 나는 것 같고 약간 달달한 향이 나지 않아요? 맞아요. 이 더 브루디 헨 위스키는 캐러멜, 바닐라, 마누카꿀을 섞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숙취가 없는 장점이 있대요. 향을 맡고 나니까 맛이 더 궁금한데? 근데 위스키를 먹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맞아. 나는 상큼 달달하게 칵테일로 마셔보겠어. 전 MZ세대니까 하이볼로 가볼게요. 그럼 난 이제 클래식하게 온더라그로. 좋아. 자, 먼저 이제 온더라그 너무 간단하죠? 위스키 잔에 얼음을 넣고 위스키를 부어주면 끝! 너무 예쁘다. 칵테일을 만들어 볼 건데 칵테일은 얼음을 넣고 위스키 50ml, 레몬주스를 25ml. 전문가 같아. 이 마멀레이드. 아이고, 어머, 멋지다 언니. 자기 취향껏 넣으면 된다. 맛있겠다. 그 다음에 소다수를 이렇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섞어주는 거지. 예쁘다. 마무리로 이렇게 데코를 이렇게 탁 해주면. 와, 예쁘다. 파는 거 같지? 분위기 있는 바에서 파는 이제 칵테일 막 이런 거 같아. 맞아. 소희는 이제 하이볼 만든다고 했죠? 네, 저는 하이볼을 만들 건데 우선 하이볼 잔에 얼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가득? 네, 그다음에 위스키 50ml를 넣어줍니다. 진저에일을 멋있게 넣어볼게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자, 여러분 이자카야 비주얼 그대로죠? 하이볼 완성! 자, 이제 한번 마셔볼까? 좋아요. 맛있다. 와, 진짜 이게 진짜 테이스팅 노트에 적혀있는 것처럼 네. 카라멜, 바닐라, 마누카꿀 다 느껴져요. 달달하네. 마멀레이드와 위스키가 너무 잘 어울려. 상큼하고 달달해. 되게 부드러운데? 맞아요. 목넘김이 너무 좋아요. 매력적인 맛인데요? 내 칵테일 진짜 맛있는데 한번 먹어볼 사람. 나도 먹어. 저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괜찮다. 네. 피디님, 오늘 촬영 접으면 안 돼요? 나 이거 계속 마시고 싶다. 현이 언니 지금 취한 것 같아요. 아니야! 오늘 마신 위스키는 이제 세대불문하고 호불호 없이 다시 다들 제가 취했어요. 호불호 없이 다들 좋아할 맛이다,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플렉스템 누가 탐내야 할까? 위스키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나만의 칵테일 레시피를 제조하고 싶은 분들, 평소 하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에서 혼술을 즐기시는 분들 모두 모두 탐내세요. 힙하게 플렉스, 오늘은 여기까지 플렉스하겠습니다. 지친 하루를 보낸 나를 위해 고급스럽고 풍미 가득한 한 잔 어떤가요? 오늘의 플렉스템으로 분위기 있게 한 잔 어때요? 치얼스. 치얼스.